동국대학교 3년 특례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네, 사인미와 리터닝 인포 대표를 맡고 있는 샘와이 홍원장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3년 특례에서 특히 필답이 강한 대학으로서 이제 동국대를 보겠는데, 저희 리터닝 인포 특례팀과 그리고 사인미 영어특기자 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동국대는 필답을 유지하는 이제 그런 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답을 하는 대학들이 점점 지금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해요.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대학이 경희대, 그리고 건동, 홍수, 건국대, 동국대, 홍대, 숙명여대. 그 중에서 이제 동국대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동국대 3특 부분 것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필답 고사를 준비를 하게 되면은 동국대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학도 역시 준비하게 되는 그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특례 입시에서 필답 중심의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서 오늘 구체적으로 2021학년도 동국대 3년 특례 기준으로 주로 전형 요소를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3특 모집 인원을 보면은 일반 재외국민입니다. 일반 재외국민 기준으로 해서 인문계랑 영화 영상 33명, 자연계 21명, 합계 54명입니다. 정원의 2% 이내 범위이다 보니까 54명을 모집한다는 것은 결국은 동국대의 전체 정원이 대략 2,500명 정도고, 2,500명의 2% 정도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 재외국민, 즉 외국 근무 재외국민, 기타 재외국민, 외국 영주교포의 자녀 관련해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방법 기준입니다. 전형 방법에 있어서는 일반 재외국민, 즉 3년 특례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3특이라 그러죠. 동국대는 12년 해외 정교육과정 이수자도 필답고사를 이렇게 강요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전통적으로 서류보다는 실력으로 네, 이렇게 뽑고 시험 봐서 뽑겠다 하는 것이 동국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동국대 인문, 자연계, 예체능의 영화 영상까지 해서 1단계에서는 필답 기준으로 하고, 2단계에서는 서류 심사인데, 서류 심사는 pass or fail이에요. 점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자격에 이상 있는 사람은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1단계에서 5배수를 선발을 해 가지고서 pass or fail 기준으로 자격이 안 되거나 서류 제출이 미흡한 경우에는 탈락시킵니다. 서류 제출을 뒤에 하게끔, 필답을 보고 서류 제출을 뒤에 해서 일단은 필답으로 5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류에서 재외국민 자격이 안 된다거나 또 서류가 미비하거나, 특히 해외 고등학교에 있어서 재학 사실이라든지 또 성적에 있어서의 어떤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은 탈락하게 됩니다. 아무리 1단계 성적이 좋아도 탈락하게 돼요. 그래서 서류에 이상이 없는 부분, 이게 pass or fail, 당락, 불만 가리게 되고, 자, 이렇게 해서 가려낸 상태에서 5배수를 선발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적 우선순으로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발표를 해줍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전형 절차를 보면 확실해집니다. 네, 바로 있습니다. 이 전형 절차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원서 접수하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1단계 필답고사를 보죠. 1단계 필답고사 보고 거기서 1단계 발표합니다. 몇 배수? 5배수를 발표를 해줘요. 그 다음에 서류 제출을 하는데, 이때 이 서류 제출은 다름 아닌 주로 자격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즉 실적 서류가 아니라, 실적 서류 뭐 SAT가 얼마냐, 뭐 토플이 얼마냐 이게 아니고, 재외국민의 기본적인 자격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고, 예, 여기서 이 서류를 심사를 해가지고서 이 서류 기준으로 자격이 된다, 패스, 자격이 안 된다, 페일. 그렇게 되면은 1단계 5배수를 뽑아놓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5배수를 뽑아놓은 학생 기준으로 성적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발표를 해줍니다. 물론 5배수에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 빠져나가게 되고, 또 최종 합격자를 발표를 해줍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동국대 필답을 보면서 경희대 필답을 봤다든지, 또 건국대 필답을 본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과가 또 달리 있다라고 하면은 그쪽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 추가 합격자 기준으로 해서 네, 합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배수 안에 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저희 수험생들 중에서도 동국대 자연계 이과였는데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무려 3차, 4차 발표 때 합격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오히려 이제 12월 달에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끝나야 되는데, 1월 달, 2월 달에 동국대에서 합격 통지를 전화로 받는 전화 찬스를 잡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려 보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1단계 필타고사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필타고사의 내용 부분 거 잠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필타고사는 인문계와 영화 영상 부분 거. 그 학과는 국어 50%와 영어 50%입니다. 자연계는 영어 50% 동일한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고 국어 대신에 수학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명쾌합니다. 다 오자로 끝나요. 국어 50, 영어 50, 수학 50. 다 50, 오자 기준이고, 1단계에서 배수도 5배수입니다. 다 5로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 이것이 동국대 제2국민 3년 특례의 입시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 부분 거는 좀, 2021학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좀 연기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요강 참고로 해주시고요. 모집단위 모집인원 보면은 학과별 모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모집 가능 인원도 학과별로 주고, 모집 인원도 학과별로 줍니다. 좀 독특하죠? 예를 들어서 경희대라든지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학과별 모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학과별 최대 모집 가능 인원을 주고서 전체 정원을 학부 또는 단과대별로 이렇게 정하고 있죠. 여기서 동국대의 특성은 학과별 모집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어떤 현상이 있나요? 학과별 모집 인원을 잡아놓고 학과별 최대 모집 가능 인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경쟁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년 특례는 특히 경쟁률을 여러분 잘 보고서 마지막에 눈치작전 해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서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류는 제2국민 특례 전형의 자격 부분이고, 뭐 이렇게 서류 일관성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만 되면 되고 무조건 필답으로 뽑기 때문에 마지막 눈치작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할 때좀 주의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전공 적합성이랑 무관해요. 그러니까 동국대 들어가고 싶으면은 좀 여러분들 경쟁률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최대 모집 가능 인원을 정해놓고 모집 인원은 한두 명이에요. 학과에 정말 작은 인원을 뽑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법학과 뭐두명 모집해요. 근데 최대 모집은 12명까지도 뽑겠다 이 말이죠. 그 얘기는 모집 인원이 2명인데 최대 모집 가능 인원이 12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동국대에 지원한 다른 모든 학생들보다도 더 법학과에 우수한 학생이 몰렸을 때 그때 12명까지 뽑겠다는 거예요. 최대 모집 가능 인원이 실질적인 인원은 2명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쭉 보고 학과 모집 인원과 최대 모집 가능 인원 부분 것의 차이를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뽑지 않는 학과가 있고 한 명, 두 명, 세 명이 전부입니다. 전체 54명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것을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현명하게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즉 일반 제외국민의 최대 모집 가능 인원 부분이랑 모집 인원이랑 이 차이를 여러분이 알고 최대 모집 가능 인원이 여러분들 모집 인원으로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최대 모집 가능 인원은 일반 제2국민의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이 미충원시 최대 선발 가능한 인원을 의미하며 실제 모집 인원은 모집 구분별 모집 인원을 참조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떤 의미냐 하는 부분이죠. 여기서 여러분들 모집 구분별 모집 인원 이 부분이 실제 모집 인원인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법학과 12명까지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뭐 경영학과 역시 12명까지 가능하냐 하는 부분인데 그 얘기는 최종 등록까지 해가지고 다른 학과에 등록을 안할때 그때 그 모집이 12명까지도 가능하다 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추가 합격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보통 기존에 있는 인원에서 몇명더 추가해서 합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하고
특히 이제 동국대는 이 부분이 중요해요.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미충원시 어떻게 충원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미충원시 충원 원칙에 따라 가지고서 모집 인원이 있는데 그 모집 인원을 초과해서 최대 모집 인원까지 충원해 갈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각 모집 구분의 특정 모집 단위 내에서 모집 인원만큼의 합격자를 충원하지 못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충원한다. 그래서 일단은 학분의 타 모집, 다른 모집 단위 건재 순으로 한 명씩 순차적으로 충원하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치행정학부에 행정학 전공이 등록자가 없어요. 합격은 줬는데. 그러면은, 정치 외교학 전공에서 우선 충원합니다. 왜냐하면 정치 행정학부니까. 그죠? 그런데 미충원시 북한학과 전공에서 충원해야 되나? 북한학과 전공이 학부 정원의 10%를 초과해 충원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그 다음 학과로 넘어갑니다. 경제학과로 충원된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어떻게 충원되어지는지의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면은, 사회과학 대학에 여기서 여러분들 봤듯이, 예, 정치 외교학, 행정학, 북한학, 그다음에 경제학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인원을 모집을 하는데, 어떤 현상이냐면은 정치 외교학에 두 명이었는데 행정학에 두 명이다. 그래서 정치 외교학에 두 명이 예를 들어서 등록을 안 했다. 그러면은 그 충원 인원을 어디에서? 행정학에서. 근데 행정학에서도 충원을 안 했다. 그럼 북한학에서인데 북한학에서는 안 뽑아요. 안 뽑기 때문에 경제학과로 넘어가게 된다. 경제학과는 두 명이 이미 등록을 했다. 등록을 했지만 최대 모집 인원이 8명이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등록을 받아준다. 이러한 충원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사실 조금 부모님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준으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고, 쉽게 얘기해서 결국은 동국대는 추합이 어느 정도 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외에 또 이제 그 전제 조건이 이제 있죠.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이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봤듯이, 예, 제국민 충원 합격자 모집 단위별 최대 인원이 어떻게 정해지냐면은 전체 입학 정원의 2% 이내, 각 모집 단위 정원의 10%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미충원 순서에 따라가지고서 충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국대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라. 지원 자격과 관련된 거,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설명을 했고, 또이 부분 것은 통일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네, 필타고사 일정이 특히 2021학년도는 코로나 일정 때문에 7월 26일 날 그렇게 결정이 됐고, 합격자 발표 기준도 7월 30일, 그리고 2단계에서 이제 서류 제출, 패스 오어 페일이고 최종 합격자가 9월 달로 연계돼 있습니다. 예, 매년 8월 달에 이렇게 해주는데, 실제 최초 합격이 많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한두 명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12월까지.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 자, 필타고사 범위 보세요. 필타고사는 인문계는 말씀드렸듯이 인문계랑 영화 영상학과 이두개 학과입니다. 그렇죠? 인문계와 영화 영상학과 이두개 학과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바로 국어랑 영어 필답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50% 이렇게 봅니다. 일반적인 뭐 국어 필답 범위 1차입니다. 자연계 수학이고요. 수학 관련해가지고 수능 수학 나형에 해당하는 범위로 국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수준과 내용의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영어는 뭐 공통 범위니까 그렇게 하고, 문항수도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항수 관련해가지고서, 네, 영어랑 국어는 영어 플러스 국어 합쳐서 봅니다. 즉 영어 따로 보고 국어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어 국어 합쳐서 80분, 자연계는 영어 수학 합쳐서 100분입니다. 그래서 인문계랑 영화 영상학과 기준으로, 네, 25문항, 25문항, 50문항을 80분에 이렇게 풀어간다. 이렇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자연계는 50문항을 100분에 풀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지선다형 객관식입니다. 서류 심사는, 2단계 서류 심사는 말씀드렸듯이 절대 실적 서류가 아니다. 예, 바로 뭡니까? 지원 자격의 적격 여부만 판단한다. 즉, pass or fail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1단계 필답 성적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항입니다. 네, 그 외에 뭐 관련되는 부분 것의 자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것은 다른 영상으로도 많이 소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 준비, 특히 여러분들은 일반 재외국민입니다. 정교육 과정 재외국민이 아니라 일반 재외국민으로서 외국 근무 재외국민 자녀가 있고 기타 재외국민 자녀가 있는데, 외국 근무 재외국민의 자녀 4가지 유형,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4가지 유형, 그리고 외국 영주교포의 자녀 관련해 가지고서, 네, 12전 특례는 여러분 해당 안 되고,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부분과에 대해서 확인하고 준비 들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다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서류는 해당 재외국민 기준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서류 인증 공증 받는 거또 지원자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해 주고요. 네, 참고적으로 또 복수지원 관련해 가지고서는 별도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는 필답을 보는 3년 특례 학생들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필답이 중요한데, 최종 합격자 사정 원칙 관련해 가지고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5배수를 선발하고, 그리고 자격 확인하고, 자격 안 되는 사람 다 떨어뜨리고, 자격 된 사람을 다시 일렬로 줄 세워 가지고서 학과별로 합격자를 판단하는데, 최종 단계에서 동점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인문계열과 영화 영상은 일단 국어 필답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외국 학교에 장기 재학한 사람이 두 번째입니다. 국어 필답도 같았다. 그러면은 외국 학교에서 오래 있었던 학생, 왜그 학생이 불리하니까 그 학생에게 좀더 혜택을 주겠다. 두 번째, 자연계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수학 필답 성적 상위자입니다. 동점자인 경우에. 그 다음에 그것도 같다 하면은 외국 학교 장기 재학자. 이 순서에 따라 가지고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나머지 등록 관련되는 부분들 거, 뭐 장학금 관련되는 거, 뭐 워낙 재단이 튼튼하니까 여러분들이 쭉쭉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동국대 재외국민 3년 특례 부분 것은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았듯이 깔끔합니다. 필답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인문계 또 영상 관련되는 계열은 국어 필답고사, 영어 필답고사 반반씩, 그리고 자연계는 공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좋은데, 역시 영어 필답 50%, 수학 필답 50%. 네, 인문이나 자연이나 둘다 5배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선발을 하고, 그 5배수에 여러분이 들은 다음에 일단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 네, 제외해 놓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나요? 지원하는 건 지장 없어요. 원서 접수하고 시험 보는 것까지는. 그런데 서류를 제대로 못 갖추는, 이제 그리고 또 재외국민 자격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제외되는 경우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고요. 여기서 빠져나간 인원을 빼고서 남은 이제 5배수 중에서 남은 사람들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각 학과별로 합격자를 먼저 배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등록 여하에 따라 가지고 합격자들을 배분합니다. 사실 동국대가 한국 학생이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동국대 수시 전형에 두드림 전형이 있는데 교과 내신 매우 좋아야 됩니다. 네, 재외국민 여러분들은 3년 특례 학생들은 이와 같은 한국 학생들의 어려움 좀 이해하고, 한국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의 3분의 1 정도 충분히 해도 여러분들이 동국대 3년 특례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여러분이 합격의 영광을 갖도록 하고, 비록 최초 합격 안 됐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추가 합격까지 지속적으로 인내력 갖고 기다리면은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리터니 인포 특례 전형 입시를 대비하는 이제 그와 같은 팀과, 네, 싸이미 대표를 맡고 있는 샘 홍원장이 여러분에게 오늘 동국대 관련해 가지고 재외국민 3년 특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